5.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폭행 피해자를 포함한 5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.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님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,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? 네, 최근 언론에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80년 5월 여고생이었던 한 분이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.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았고 심지어는 여성이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들어서 알려졌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예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요. 이미 1989년도에 이러한 증언이 있었습니다. 네. 하지만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미투와 더불어가지고 피해자들이 적극 증언해서 이 문제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면 그동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을까요? 네, 보통 보면 전시 상황이나 사회적인 혼란 상황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입니다.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의 경우이고요.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은 진상규명이라는 것들 때문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5.18 당시 5.18 당시 유공자로 되었던 여성분들조차도 이 문제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정하게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진상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부각을 시키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.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기보다는 약간 그 뭐랄까 집중과 선택에 대한 문제,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후회가 된 거네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네,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. 아마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고 계시죠? 아,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예. 이것이 지금까지 공론화되거나 아니면 이야기 되었듯이 이제 사회적인 주목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구체화되고 새롭게 국가 폭력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네.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. 지금 그 일본군 그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증언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듯이 네.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5.18 당시 국가폭력이 얼마만큼 횡행했는가를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봐야 되고요.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그다음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여성분들이 더 이제 추가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또 도움을 네.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? 네. 일단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38년 만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서글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우리가 자칫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? 광주 지역 사회가 한 번쯤 성찰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네. 이번에 그 지난 3월에 제정되고 9월에 시행될 5.18 특별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. 여성 폭력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 사례를 더욱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사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대책 기구를 준비 중입니다. 네, 체계적으로 네.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